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치매를 예방하려면 네, 구구단을 외우자 입니다. 웬 구구단이냐고요? 정말 싫으시죠?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느라고 정말 네, 선생님께 야단도 맞고 그 왜 이렇게 9단까지 있어서 한 3단까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 구구단을 외우는 게 우리 뇌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뇌 운동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린이들,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어린아이들 그 학교 교육을 보면 구구단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꼭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외우게 하는 그런 약간 강압적이기도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뇌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용하는 훈련을 이제 하게 했다는 거죠. 어른이 되면 이제 성년이 되고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구구단을 이제 다 안 외우시죠. 안 외우는데 실제로 우리가 치매 검사를 할 때 계산력을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이 계산 기능은 가장 큰 부위 중에 하나죠. 전두엽 다음으로 큰 우리가 이제 두정엽이라고도 하는데 마루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위에서 계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검사에 꼭 들어가는 게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원장님 제가요 학교 졸업하고 처음 계산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판독을 해야 되는데 아 이분이 정말 계산력이 떨어져서 이게 못한 건지 아니면 한 40년 정도 이미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봤으니 이게 안 해봐서 한 건지 사실 좀 저도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구구단 계산하는 거를 꼭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습관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또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계산기를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다 휴대폰이죠. 그래서 뭔가 계산하면 휴대폰을 딱 열어서 이렇게 타다다 이렇게 손으로 이제 찍으면 답이 탁 나오죠. 근데 이거는 계산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내 머리를 전혀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숫자하고 좀 친해지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단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5단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자, 5, 1, 5, 5, 20, 5, 35, 5, 4, 20, 5, 5, 25, 5, 6, 30, 5, 7, 35, 5, 8, 40, 5, 9, 45 6단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 1, 6, 6, 2, 12, 6, 3, 18, 6, 4, 24, 6, 5, 30, 6, 6, 36, 6, 7, 42, 6, 8, 48, 6, 9, 54 여기까지 하셨다면 손가락을 한번 세면서 손 운동을 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손을 우리가 손가락을 어떻게 세죠? 보통은 그냥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이제 센단 말이죠. 근데 이 손가락으로 40까지 셀 수가 있습니다. 40까지 제가 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손마디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17, 18, 19, 마지막 20은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딱 누르시면 됩니다. 20. 네, 그 다음에 반대쪽 왼쪽으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4, 35, 36, 37. 아, 틀렸다. 아, 이게 이렇게 그 집중을 안 하면 놓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40까지 셀 수 있는 건 집중력도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10개만 세지 마시고 40을 꼭 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3, 34, 35, 36. 37, 38, 39, 40 이렇게 네, 손 운동도 같이 해보시는 그런 훈련을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계산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중학교 뭐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후에는 계산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계산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하고 친해지기. 또 양손, 손가락이 몇 개라고요? 우리 10개가 아니라 40개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세포도 조금 쪼그라들었다 하더라도 자꾸 훈련하면 내가 더 4배로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뇌 훈련을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